굿모닝 비트코인 9월 6일 인사드립니다. 송희원입니다. 금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로 시장 분위기 이끌어갑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모두 조정받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1,500 선에서 횡보하며 움직입니다. 또 진한 초록색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오늘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건 하락세입니다. 방향성을 계속 찾고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 코인360 통해서 보셨고요. 바이낸스 거래소 통해 살펴본 비트코인 가격은 0.8% 정도 내리면서 현 시각 $1,506에 거래가 됩니다. 일단 오늘 들어서는 상승이나 하락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낙폭이나 상승폭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줄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치는 266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70.9%입니다. 상위 12코인 중에서는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모네로가 각각 5%와 3%씩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오르는 건 바이낸스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업체 팍소스의 제휴로 인한 호재 때문인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런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 방향성을 탐색하는 중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전문가들이 오늘의 종가가 미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1,834를 상회를 한다면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왔던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8월 20일의 고점이었죠. $1,956를 넘어선다면 12,000선까지도 충분히 시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는 비트코인의 월간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달인 8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저점은 180% 이상 높아졌는데요. 월별 차트를 좀 보시죠. 2월 $3,399였던 월간 저점, 3월에는 $3,734, 4월에 $4,100까지 높아졌고, 바로 지난달이었던 8월에는 $9,321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켓에서 상승세 자체는 약해졌지만요, 강세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투기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여러 호재가 있었죠. 그중 하나는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에서도 전해드렸던 선물 플랫폼 벡트의 출시인데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 벡트가 미국 현지 시간 9월 6일부터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월 23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높은 인지도의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투심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비트코인 가치에 기대를 걸고 또 사업을 확장하는 채굴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상승률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이 일주일 사이에 25% 급증했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입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어제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초당 87퀸틸리언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시율은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팅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건 가용 전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요 몇 달간 비트코인 해시율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물 플랫폼 벡트의 출시나 비트코인 해시율이 높아지는 등 여러 호재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더 견고해지고 2019년이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의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자,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 중 하나죠.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업체 팍소스와 제휴해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 달러를 출시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이 코인은 미 달러화에 고정된 코인인데요. 9월 말부터 거래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이를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또 리플과 거래 가능하고 팍소스에서는 달러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이낸스 CEO죠. 창펑자오는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의 힘을 통해서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 중 하나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호재로 바이낸스 코인은 약세장 중에서 상위 코인 중 모네로와 함께 유일하게 현재 오름세 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5% 정도 오르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그라운드X가 SK텔레콤과 함께 클레이튼 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데요. 이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클레이입니다. 이 클레이튼 폰 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암호화폐 클레이를 제공합니다. 전용 서비스로 클레이튼 폰 월렛 그리고 BAB 서비스가 되고요. 클레이튼 토큰 전용 지갑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이 BAB을 통해서 웹툰을 창작할 수도 있고 음식 추천 및 리뷰 서비스 그리고 뷰티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팍소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팍소스는 금으로 가치가 고정되는 팍스골드도 출시를 바로 앞뒀습니다. 금의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는 디지털 자산인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역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획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팍소스의 찰스 카스카릴라 CEO의 발언도 보시면요. 이 팍스골드가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자산으로서 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이 편리하지 않다는 거죠. 이를 팍스골드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애플페이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의 언급 때문인데요. 최근 열린 샌프란시스코의 CNN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으며 장기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제수단의 미래로서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만약 애플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아주 큰 격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애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블록체인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9월 6일 준비한 뉴스들 보셨고요. 이 시간 비트코인 선물가도 체크를 해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가 9월물 기준으로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1% 미만으로 내리면서 지금 1,585달러 선의 가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암호화폐들은 방향성을 찾고는 있지만 소식이나 뉴스들은 오히려 호재가 많았는데요. 이 호재들이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송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